네. 자, 오늘 마감은 수요일입니다. 이분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잠깐 지금 마감 전에 시장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부터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좀더 차별적으로 나오는 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입니다. 어제는 바이오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코스닥도 오늘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플러스권 다만 코스피는 좀 아쉬움이 남죠. 5%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장중 막판에 들어서 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그런 흐름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죠.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삐딱하게 시장 읽기 함께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올바르게 시장 읽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저 삐딱하게 그 시장을 보는 제가 생각할 땐 시장이 삐딱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거 반대로.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냥 그냥 올바르게 제 보는 스타일대로 걸로. 그냥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삐딱하지 않게 보는 예.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장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건 뭐냐면요, 전문가님. 일단 30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가면은 내려오고 밑으로 가면 또 올라오고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 대한 부분인데 네. 아직은 그 형성이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박스권이 완성이 됐다? 아니, 아니면 그 추세선의 고점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3,080에서 90 정도의 추세선 상단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구간에서 과연 이제 지수적인 부분이 밀릴 것이냐, 오늘 밀리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꼬리가 날리면서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찝찝해하는 부분 자체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 저점 자체는 맞아요. 지켜지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경계는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시장 자체는 박스권 자체 안에서의 움직임은 그대로 유효한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 흐름 자체는 되게 좋아요. 핫한 종목들도 되게 많아 보이고요. 근데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까먹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움직였지? 어떠한 이러고. 업종이 나와서 그 업종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를 같이 옮겨주는,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업종 순환 장세라고 얘기를 제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꼭딱 잡아서 이 업종이요.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음 업종은 이게 될것 같아. 이게 안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번호표 장세이긴 한데 이게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나마 그 안에서 좀 흐름을 좀 잡아낸다라고 한다라면은 효성그룹이 그나마 시장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3일 연속 연장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형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또 현대중공업그룹 쪽에서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일력 같은 경우 종목들이 신고가 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이 신고가 낸 그런 조선주죠. 부분으로 나오면서 조선주가 가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이 가고 효성그룹이 효성그룹이 가고, 가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보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업종 순환이다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기는 쉽진 않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사실 항공업종이라든지 일부 게임업종이라든지 또 제약업종 쪽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업종을 짚어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닌, 내일은 어디가 될까? 그 일단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지. 오늘 조선주니까 내일 조선 좀 그렇죠. 갈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접근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번호 뽑기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그 번호 뽑기가 너무 빨리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의 시장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시장의 질이 좀안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뭔가 변동성이 오기 전에 잠잠한 뭐 그런 고요한 폭풍 속의 움직임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만약에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효성그룹이랑 현대중공업그룹을 갖고 있었으면은 네. 왜? 그렇긴 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현재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3월 달부터 보이는 현상, 2월 말부터 보이는 현상이 그전에는 이 외국인들의 매매 시장이 휩쓸리지 않았었다. 근데 2월 말부터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 역시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만기약을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현물 매도에 저는 사실 눈이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선물 매도에 눈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출연을 위해서 출발할 때 만 계약 정도 매도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8천 계약 정도까지는. 예. 그러면서 네. 오히려 그 시장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오늘 10시 반에 시장이 잠깐 반등할 때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간 물량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물에 의한 수급 흐름 자체로 시장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선물 쪽에 움직이면서 할 때가 더 매매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2020년도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이 팔아도 가는 그렇죠. 장세였는데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외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짚어내 보면 환율하고 연결을 지켜보면 그러니까요. 예. 외국인들이 팔면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사면 환율이 내려가. 예전엔 또 그렇지도 않았었고 예전 원래 이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죠. 6, 7월 달부터 제가 시장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 현상이 올 2월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9개월 정도가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자리가 어땠는지를 조금 더 짚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는 지금 그런 시장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의 특징을 좀 찾아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그룹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좀 그래서 순환은 순환인데 그 순환매를 찾아내기 쉽지 않은 장세이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형주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긴 한데 개별성 흐름의 대형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좋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이 더 많이 두들겨 맞았었어요. 그 많이 두들겨 맞은 종목들, 아픈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빈자리를 메꾸는 정도의 흐름 이런 정도로 아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게 좀 더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빈자리를 예. 메꾼다. 근데 예. 굉장히 빠르게 메꾸고 빠르게 예. 또 싹 딴 데로 가고 그렇죠.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의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흐름을 지금 나타내는 가장 큰 이슈로 여전히 금리인가요? 금리 때문에 우리가 시장도 망설이고 우리도 망설이고 근데 참 재밌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61인가? 제가 나오기 1.6 정도에서 네, 제가 그 시간에서 보고 나온 게 한 1.61 정도 되던데 네. 1.5 넘어갔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망하는 줄 알았죠? 시장. 네, 뭐 시장 박살난다라고 얘기했던 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과연 금리 때문이냐 심리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정말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제가 던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1.6에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1.63 찍고 나서 1.6으로 내려오니까 빠졌네. 빠졌네 하고서는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리바운딩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게 금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라기보다는 지금은 심리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보다는 심리에 그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시장이 시장이 가장 큰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아니, 근데 내일은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은 뭐 FOMC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네. 연준의 스탠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 얘기가 나올 텐데 뭐 그건 내일 제가 출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 내일 그러니까. 출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여쭤볼게요. 제가 네. 그거를 시장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 있거든요. 파월 연준의 기자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다우 지수하고 S&P 500이 상승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네.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걔네들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더 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월이 과연 그 좀 더 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진짜 그렇죠. 큰 얘기 네, 더 큰 얘기를 해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시장이 그나마 도움을 줬었던 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으로는 3년 내 그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지금 공은 미국의 재무부에 던진 경향이 더 커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부양자 그 관련돼 있는 부분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또 파월이 그 관련돼서 또 한번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부분 자체는 좀 더 큰 굵직한 그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조금 쉽지 않을지 않을까. 부담으로 여기서 저는 부담 그러니까 네. 지수가 안 올라왔으면은 저는 이게 괜찮다. 오히려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하겠는데 지수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높은 또 기대에 대한 부분 자체 먼저 작용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그 시장을 레벨업 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왜 우리 증시가 안 올라가라는 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섹터로 봤을 때는 나스닥도 반등하고 있는데 왜 우리 2차 전지는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도 한번 좀 훑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늘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배터리 대회가 그렇게 악재였나 우리 2차 전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가총이 높거든요 이쪽이 사실. 근데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파우치형 형태의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폭스바겐이 했어요. 네. 폭스바겐이 그리고 스웨덴 회사 언급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파우치형은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각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쪽을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쓰다가 안 되면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 자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자회사 형식으로 스웨덴 회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미국 GM 같은 경우도 LG 화학과 합작 법인을 해가지고 배터리 회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이 배터리 쪽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쪽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판매가의 거의 6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파이가 자꾸 커지게 된다라면은 가격은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슬라만 전기차다라는 부분에서 폭스바겐이 그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파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 파이가 커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실질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고 또 중국 쪽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중국에서의 보조금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폭스바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없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 계약 그 납품이 다 끝나고 나서 파우치 형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말 폭스바겐이 완전히 포기를 하고 각형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된 상황에서 다른 타 업체들 그러니까 GM이라든지 아니면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파우치 형태를 하면서 오히려 좀 더 파우치 형태의 장점이 오히려 훨씬 더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 내막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 있게끔 나와준다라면은 저는 이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파우치 형태가 그 다 줄어든다라면은 다 안 쓴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죠. 예.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 이 부분을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나오면서 이걸 역으로 이용할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LG화학이 80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안 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LG화학은 8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일시적으로 전개되는 형태라면 저는 또
또 다른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당장은 쉽진 않지만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게 그 우리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중국이 한국의 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한번 오늘 양복 나오면은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중국의 악재는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내성이 딱 되고 그 라인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또 저는 2차 전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성장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제 주변에 2차 전지를 차를 사가지고 그 정말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면은 그건 꼭지예요. 꼭지가 아니라 꺾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주변에 전기차를 샀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한 두 명만 있으면 제가 볼 땐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저는 화학 쪽에 대한 매수가 개인 투자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다음으로 들어왔어. 화학 업종이요? 네, 화학 업종.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LG 화학 쪽도 꽤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혹시 롯데케미칼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셨나? 대한유아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워낙 시총이 높은 게 LG 화학이니까 그렇죠. 2차 전지 쪽에 접근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수세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인데 합치니까 화학과 전기전자에 가장 많이 매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시장이 섹터별로 얘기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외 시장은 해외 시장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니까 섹터별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저런 얘기가 있었다. 다음 주도 그럴까요?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그래야 될까요? 좀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이슈화 될 만한 게 없어요. 4월 초까지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 주목받는 게 4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초까지는 시장에서 이주부 될 만한 부분이 없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략적인 부분 자체에서 그 매매 대응하는 전략을 짤 때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네. 걸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투트랙을 쓰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일 올라가고 이렇게 강한 종목에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기업을 분석을 해서 기업 이 기업은 정말 투자 관점에서 볼 만한 기업이다 하면 빼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은 트레이딩 종목으로 또 빼놓고요.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올라갈 때 3, 4%, 4, 5% 정도에서 수익을 챙기고 오히려 포지션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철저하게 3번, 4번 정도 나눠서 분할로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 분할로 3, 4번 사시라고 드리면은 꼭 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 원짜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만 원에 사고 9,900원, 9,800원, 9,000 이렇게도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로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전개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로도 하나 제가 드리면은 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약간 좀 욕심을 냈다가 그 슈퍼스타에서도 수익을 안 챙겨가지고 수익이 좀 다 털린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포스코예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난번에 그 블록딜이 있었었던 가격이 29만 3천 원이었어요. 아, 이게 블록딜 때문에 빠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슈퍼에 추천을 해가지고 그게 5%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챙길까 말까 하다가 여기 한번 돌아가면 직종 고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마음은 트레이딩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살짝 바꿨어요. 안 팔고서 어저께 31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을 하다가 못했는데 결국 오늘 매수가 언저리 그냥 확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이 투트랙 전략이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단기 쪽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는 종목은 단기 플레이를 철저하게 해주는 전략으로 가고 포지션 쪽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종목은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맞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알겠습니까? 묵힐 종목과 단기 그렇죠. 트레이딩할 종목 처음에 그렇게 서왔다면 그대로 그렇죠. 가자. 예. 바꾸지 말아라. 예, 예. 지금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주목을 뭐 단기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한 주간을 좀 보니까 네. 근데 한 주간을 볼만한 종목이나 그런 종목이나 업종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오늘 S-OIL이 많이 빠졌어요. S-OIL? 네. S-OIL이 네. 81,800원으로 마감했네. 네. 며칠 전까지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S-OIL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떠들어댔거든요. 2주 전에는 네. 정말 S-OIL이 네. 최고였죠. 제가, 예. 네. 제가 그래서 S-OIL 왜 이렇게 자꾸 떠들어대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S-OIL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S-OIL 같은 경우도
그 4,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가 PX 쪽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자일렌 쪽이 제품 스프레드가 벌어졌는데 그 제품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중국산 면화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시키면서 폴리에스테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상 외로 4, 4분기 좋게 나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제 마진이 많이 4분기보다 회복됐다라고 했지만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1.7달러까지 다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8까지 올라갔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1.7달러까지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부터는 저는 실적주로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S-Oil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 S-Oil 같은 종목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정유 쪽에서요. 그리고 또 금리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부분 지금 채권금리가 10년물이 1.6 올라가면서 금리 얘기가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금리 얘기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금융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벌써 1, 4분기에만 그 수주 목표량의 30%를 넘겼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 신고가 직전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격 조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선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섹터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면은 한번 좀 접근해 볼.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보시면요. 5개월 선과의 가격 조정을 좁히는 종목군들의 화학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5개월 선 정도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